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발칙한 경제 여면석입니다. 오늘은 엑스포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지금 엑스포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제작한 거는요, 이번이 열 번째고요. 발칙한 경제에는 이게 올라가면 아홉 번째 에피소드가 올라가게 됩니다. 근데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냐? 반문을 가지실 구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. 오늘은 제가 부산에 직접 와봤습니다. 부산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여기 현지에서 직접 엑스포를 홍보하고 유치를 위해 힘써주는 관계자 한 분을 섭외를 했거든요. 그분이랑 한번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 부산에 왔습니다. 대학생 서포터즈는 어떤 일을 좀 하고 하나요?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월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홍보하는 역할이 제일 큽니다. 대학생들 위주로 일단은 홍보를 하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들었습니다. 어떻게 알고 지원을 했어요? 저도 엑스포에 대한 정보라고는 월드컵, 올림픽과 더불어서 3대 메가 이벤트라는 정보 말고는 따로 알고 있는 게 없었는데요. 부경대학교의 공지사항에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? 라는 뭔가 놀라움에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 엑스포를 유치함에 있어서 개최 효과가 정말 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싶다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서 부산 시민으로서 엑스포가 유치되는데 뭔가 노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 많은 활동들을 좀 했었을 텐데 네.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홍보 활동이 좀 있나요? 저희가 직접 어떤 이벤트를 할 건지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.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북기타를 쓰고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꽃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면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이제 관심을 끌어모으는 방식을 사용했고 마지막으로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어떠한 기대 효과를 뭐 불러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대학생분들이 조금 더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었습니다. 이제 엑스포에 대한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설명을 하면 시민, 그러니까 학생들은 좀 어떤 반응을 보였었나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엑스포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따른 효과나 아니면 이 엑스포가 왜 부산에서 열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. 사실 저희도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읽으실까? 살짝 고민도 조금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많이 들으신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습니다. 저 대학생 때는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큰 행사가 없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제가 대학생 시절이라고 하면 이게 내 취업 내 경제활동에 뭐가 도움이 될까? 라는 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2030년에 유치가 되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한테 뭐가 조금 이로울 것 같아요? 취업이 제일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. 근데 제가 기사에서 보기로는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한 50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. 이게 제일 대학생들에게 큰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본인이 이제 그런 거 이제 대학생들한테 막 얘기를 해줬을 때 실제 그 학생들은 어떤 거에 가장 귀를 기울이던가요? 제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적 효과가 약 61조 원을 다다른다고 들었었거든요.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61조 원 자체가 너무나도 큰 액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일 놀랐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가 그렇게 큰 행사라고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. 본인은 서포터즈 활동을 한 전후에 대해서 엑스포는 좀 어떤 인식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? 어떻게 보면 저도 엑스포에 대해서 잘 몰랐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엑스포는 그냥 메가 행사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꼭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뭔가 염원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. 이게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그 염원이 더 커진 것 같은데 본인이 보기에는 부산은 이게 가장 큰 장점이다. 어떤 게 좀 있나요?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강점인 것 같은데요.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동구 북항도 제가 듣기로는 물류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동북아시아 태평양으로
나아가는데 정말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한 이미 에펙 아시안 회담이나 아시안 게임처럼 메가 행사들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반이 굉장히 잘 건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미 갖춰진 기반도 좀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 물류의 중심이 좀 될 수도 있고 그런 네네. 면에서 충분히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. 네. 만약에 부산에 오면 이거는 좀 보고 갔으면 하겠다,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심사위원들도 심사를 올 텐데 좀 어떤 걸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?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간에 가장 그분들에게, 실사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시민들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저희 정부에서도 뭐 홍보 영상이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시민들의 큰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해온 월드 엑스포 개최국들도 보면 그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큰 요인으로 맞아요. 작용을 했다고 들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저희 대학생 서포터들도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2030년에 부산에 이제 월드 엑스포가 많이 유치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역할을 혹시 거기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? 아니면 엑스포에 나는 이렇게 좀 남고 싶다?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? 어쨌든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가 서포터즈로 활동을 한 것이 엑스포 유치에 어쩌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제가 대학생 서포터즈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. 또한 이게 이제 유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라는 걸 조금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싶어요.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엑스포에 많은 연예인 대사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좋나요? 이정재 씨도 좋고 전소미 씨도 다 좋고 하지만 부산 출신 연예인인 아린 분을 정말 좋아합니다. 지금 엑스포라는 단체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뭔가 조금 더 그래서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